할렐루야. 슬럼프라는 단어는 보통 뭐 사람들에게 보통 사용될 수 있습니다만은 특히 유명 야구 선수나 축구 선수들에게 슬럼프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잘하던 선수들이 갑자기 성적이 안 좋을 때 슬럼프에 빠졌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에게도 영적 슬럼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영적 슬럼프 없이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실력자들입니다. 영적 거장인 바울사도도 계속되는 전도여행과 환난과 핍박이 계속 밀어닥치자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사도가 영적 슬럼프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울사도는 늘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을 했고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울사도의 제2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코스였던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고린도는 수도 아테네에서 서쪽으로 약 87km 떨어진 도시로 주 1세기경에는 고린도시의 인구가 자그만치 약 60만 명이 거주하는 로마의 네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고린도에는 최소 12 신들의 신전이 있었는데 그 중에 고린도 도시 산 위에 있는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1천여 명의 여자 사제들이 기거하면서 종교의식의 하나로 매춘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는 아직까지도 음란한 도시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아쉽게 고린도에는 몇 차례 지진이 일어났었는데 특별히 1858년에 일어난 대지진으로 옛날 고린도 도시는 완전히 파묻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현대 이 고린도시는 옛날 고대 고린도 도시 옆에 자리 잡은 인구 약 3만 명의 작은 소도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요. 먼저 구글 지도를 제가 하나 했습니다. 이 고린도가 어느 지역인가 조금 알아야 될것 같아가지고 빨간 점이 있는 데가 이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이 고린도에 있는 아폴로 신전의 사진입니다. 여기 대리석이 여러 기둥이 많았는데 지진으로 다 지금 이 고대 도시는 허물어진 상태입니다. 세 번째 사진은 이 아크로 고린도 산이라는 겁니다. 옛날 고린도 시에서 보는 저 아크로 고린도 산에 바로 이 산 정상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유적지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영육간에 지쳐 있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상당히 지쳐 있을 때 그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본문 9절 말씀 보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여기 밤에라고 했는데요. 이 밤은 물론 해가 져서 캄캄한 밤을 의미하지만 이 밤은 바울 사도에게 물리적인 캄캄한 밤을 넘어서 영적, 육적으로 지친 밤이었어요. 바울 사도가 처음 제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한 곳은 자신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입니다. 주후 49년에 출발하여 52년에 돌아왔으니 약 3년이 소요되었습니다. 제2차 전도 여행 때 1차 때 갔던 이 바나바와 동행했었는데 1차 때는 이 마가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는 결별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신라와 함께 육로로 제1차 전도여행 때 갔던 도시를 돌아보며 그 도시를 든든하게 세우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1차 전도여행 때 갔던 도시를 돌아볼 뿐 아니라 더 확장돼서 넓은 지역을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로 가려는 일정이 계속해서 막혀서 결국은 이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는 유럽으로 우회해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덴으로 해서 지금 마지막 종착역인 이 고린도까지 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2차 전도 여행이 지금 이 파란색으로 그려진 것이 제2차입니다. 좀 안 보입니다만은 이 안디옥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이 튀르키예를 지나서 유럽으로 건너가 이제 배 타고 다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그런 코스입니다. 됐습니다. 제가 저 사진에서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직선거리로 고린도까지 바울사도가 지나갔던 도시를 대충 이 구글 지도를 이용해서 연결해 보니까 약 1800km 정도가 나왔어요.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제가 그냥 대충 이렇게 구글 지도에서 거리 측정하는 게 있거든요. 한번 해보니까 1800km입니다. 당시 걸어서 다녔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갈 때 또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갈 때만 배를 이용했지 모두 걸어서 다녔습니다. 물론 당시 로마가 닦아놓은 고속도로가 있어요. 모든 길은 어디로요? 로마로. 그래서 이 지역에 고속도로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말하면 고속도로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당시에는 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는 길이 잘 뚫려 있었어요. 그러나 이 튀르키예 지역은 높은 산맥으로 가로막혀 있었기 때문에 순례의 길은 고된 일정이었을 것입니다. 요즘도 이 튀르키예를 성지 순례하려면 국내선 비행기를 반드시 타야 되고 또 버스를 타고 다녀야 됩니다. 이 튀르키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나라로 남한의 약 8배가 되는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나라입니다. 그러니 바울사도가 2000년 전에 걸어서 이 튀르키예를 횡단하여 유럽으로 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성령님조차도 바울의 전도에 협조적이지 않고 계속 막아서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사도는 자신이 계획했던 아시아를 포기하고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유럽으로 건너갔지만 어느 도시도 바울사도를 환영해 주지 않고 가는 데마다 돌을 던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고생 끝에 어디까지요? 지금 이 고린도까지 왔으니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 상당히 지쳐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도 여러분 호락호락한 도시가 아니었어요. 그 예로 바울사도가 고린도에 오자마자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 말씀 보니까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바울의 복음 전파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본문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아무리 예수의 복음으로 무장한 사도지만 계속해서 가는 도시마다 바울을 막아서고 바울을 괴롭히니까 그도 지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깊은 밤에 환상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 위로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본문 9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아마도 영적으로 깊은 밤에 바울 사도에게 주님이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말은 마른 땅의 담비와 같은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누가 뭐 지나가는 말이라도 위로해 주면 큰 힘이 되는데 깊은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바울 사도는 큰 힘과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도 바울 사도 같이 사역에 지치고 삶에 지친 분들이 계십니까? 이런 분들에게 말 한마디라도 수고했다, 또 힘들지, 힘내자 이런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 주위 사람에게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인생의 밤을 만난 분들을 위로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제가 어젯밤에 이거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이 가사를 또 제가 까먹어 버렸습니다. 제가 오락가락합니다. 죄송합니다. 위대한 사도였지만 바울 사도에게도 이런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바울 사도가 힘들 때마다 환상 가운데 찾아와 위로해 주셨고, 때로는 갈 길을 모르고 헤맬 때마다 길을 일러 주셨습니다. 그 좋은 예로 하나님은 바울사도가 제2차 전도여행 때 아시아를 전도하려고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 고민하고 있을 때 바울에게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영적으로 캄캄한 밤에 지쳐있을 때 바울사도는 이 환상을 보고 바로 유럽으로 건너가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에서 전도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하나님은 가장 깊은 밤중에 큰 지진을 내려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지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또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이송가다가 14일 동안 두 주간 동안이나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서 풍랑 가운데에서 캄캄한 밤중에 소망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에 앞길이 안 보이는 유라굴로와 같은 큰 풍랑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이때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이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지친 바울에게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어요. 동역자들을 보내어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 동역자가 누굽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니까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에게 감해 그랬어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서 어디로요? 지금 고린도로 이주해 온 실제로는 쫓겨난 것입니다.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다 추방해버렸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주해 온 게 아니라 쫓겨났어요. 어디로요? 고린도로요. 그때 고린도에 바로 바울이 온 것입니다. 이 부부가 아주 훌륭한 부부인데 유대인의 남편은 유대인이고 아내는 로마인으로 구성된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는 바울사도와 천막을 만드는 직업이 같았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자비량 선교사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뒤에 바울사도가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왜냐하면 이 두 부부가 로마에서 왔기 때문에 로마 교인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들 부부가 자신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칭찬해 주는데 이들은 바울 사도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았던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전도 여행에 지친 바울 사도에게 이들 부부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동역자는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바울 사도는 마게도냐로 건너올 때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왔는데 전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쫓겨서 야반 도주하느라고 혼자 고린도에 왔는데 뒤이어 누가 봤다고요?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와 바울사도와 합류합니다. 본문 5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고 말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온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울 사도가 혼자 있을 때도 전도했지만 혼자 있을 때 그렇게 힘을 내지 못했는데 바울 사도가 이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오자 같이 합류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성령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당당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파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바울사도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인간이라서 비록 자기 제자들이지만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고 나니 힘을 더 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저 혼자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과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 성도님들이 함께 동역할 때 더 힘있게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목회자의 힘을 빼는 사람이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또 실라와 디모데처럼 목회자에게 용기와 힘을 북돋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동역자가 누굽니까? 고린도에서 예수 믿은 디도 유수도와 회당장 그리스보입니다. 바울사도는 전도하다가 쫓겨다니며 고난을 당했지만 정말 매도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런 고난 가운데서 힘이 불끈불끈 솟아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제일 신날 때가 불신자가 예수 믿고 주께 돌아오는 일입니다. 전도자의 길이 피곤하고 지치지만 자기가 전한 복음을 듣고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는 일이 생길 때 전도인은 100배로 용기를 얻어 힘있게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음란한 이 도시 고린도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많이 준비해 두셨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음란한
고린도 도시에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해요? 많이 많이 준비해 두셨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가 개척된 이후에 급속도로 부흥하여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당시만 해도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파로 나눠지는 아주 복잡한 교회였어요. 거기에다가 윤리적으로는 음란한 죄를 지은 성도들이 많았고 또 성령의 은사가 교통정리가 안 된 복잡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고린도 교회는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물론 바울사도가 개척한 교회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교회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 근거가 오늘 본문 10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 10절에 뭐라고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성 중에, 이 고린도 안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대전 문화동은 물론 대한민국과 북한 땅에 아니 온 세상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고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해 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고민은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들에게 과연 먹혀 들어갈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해 둔 사람에게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들려질 때 그들이 주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아멘. 왜요? 왜? 하나님이 준비해 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다시 본문 5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한 복음은 이제까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서 전했던 그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왜 복음이 되었던 것입니까?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미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열두 신들을 섬기는 열두 신전이 있었고 그 외에 잡신들로 가득한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가 참신이라는 사실이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갔던 것입니까? 그 해답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메시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고린도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메시지가 어떤 의미이길래 이것이 그들에게 복음이 된 것입니까? 이것을 요즘 말로 쉽게 풀어보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전부를 해결하실 분이고 더 나아가 우리가 지옥 갈 인생인데 지옥 갈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란 메시지가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라는 메시지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은 죄는 세상 어떤 것으로도 세상 어떤 신으로도 해결할 수 없지만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굿뉴스가 뭡니까? 세상의 굿뉴스는 어디 가면 떼돈 번다. 이게 굿뉴스입니다. 세상의 굿뉴스. 서울의 어떤 로또 판매점은 1등이 여러 번 나오고 뭐 이번에는 뭐 2등이 뭐 떼거지로 나와서 줄을 서서 로또 복권을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눈이 번쩍 뜨이는 굿뉴스 복음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서울 어디 로또 복권점에 가서 줄 서서라도 복권을 살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거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 가짜 복음입니다. 요즘 부동산 때문에 울상인 분들이 많은데 얼마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아파트 불패 신화를 썼던 나라입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를 썼던 나라예요. 아파트는 사는 순간 뭐 사자마자 1억, 2억은 기본이고 가지고만 있어도 3년, 4년 지나면 5억, 6억은 그냥 올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복음 아닙니다. 가짜 복음입니다. 속지 마세요. 주식하는 분들, 앞으로 상한가를 칠 종목, 야, 어떤 게 상한가를 칠 종목인가, 이게 복음이에요, 그들에게는. 여러분, 이런 소식은 설령 맞을지라도 일시적입니다. 지난주에 로또 복권 1등 당첨된 곳에 가서 내가 로또 복권을 산다고 이번 주에 또 당첨될까요? 이번 주에 상한가를 친 종목이 다음 주에도 또 상한가를 칠까요? 불패 신화의 부동산이 요즘 믿을 수 없는 물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것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거 잠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소식,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씻어주셨다는 소식, 우리의 육신은 죽지만 예수 재림 때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의 소식이 진짜 복음입니다. 이 소식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우리를 살리는 복음입니다. 찬송가 135장 후렴 부분입니다. 처음 한번 쳐주세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눈엔 누가 예수 믿을지 모르지만 누가요?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살고 있는 대전 문화동에 대전시에 대한민국에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부터 전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시대에 전도지를 나눠준다고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대에 전도지를 나눠준다고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쓰레기통에 집어넣죠. 이게 사람들의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대전시와 대한민국에, 아니 북한 땅에는 버글버글합니다. 전 세계로 눈을 돌리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사도에게 고린도를 맡기셨다면 우리에겐 문화동과 대전시를, 대한민국과 북한 땅, 그리고 캄보디아와 협력 선교지를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나는 바쁘니까 그거야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고 선교는 선교사님이 하시고 선교사님에게 맡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가정사역에서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바쁜 아빠는 나쁜 아빠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쁜 아빠는 나쁜 아빠다. 신앙생활에도
특히 전도와 기도 생활에 바빠서 기도, 바빠서 전도 못합니다. 바빠서 기도, 바빠서 전도 못합니다 하는 성도는 나쁜 성도입니다.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랬어요. 바울은 환상 중에 이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 11절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2차 전도 여행이요 3년 동안입니다. 절반을 고린도에 머물면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대전 문화동을 위해서 대전시를 위해서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마음속으로 여러분 마음의 태신자를 작정하시고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하여 태신자를 주님께로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어오실 때 전도하기 좋게 이 주보에다가 전도지를 넣어드렸습니다. 전도 카드를 드렸습니다. 나가실 때 저희가 이 전도 물티슈를 예쁘게 제작해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나가실 때 꼭 하나씩 가지고 가셔서 전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가 전하고 감동은 성령님이 하시고 돌아오게는 하나님이 하신다. 자, 제가 복음은 하면 여러분 뒤에 부분을 하시고 감동은 하면 여러분 뒤에 부분을 하시고 돌아오게는 하면 여러분 뒤에 부분을 하시면 됩니다. 복음은 감동은 돌아오게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복음은 감동은 돌아오게는 아멘입니까? 복음은 누가 전한다고요?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지친 몸을 이끌고 고린도까지 가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이 성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소리를 듣고 복음을 전했을 때 아가야와 마게도니아 일대에 가장 큰 규모의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대전시와 문화동 일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은데 우리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약속했사오니 이 약속 붙들고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생명이라고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움직이게 하시되 우리 마음속에 태신자를 품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입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 복음의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